이 세 분이 최근에 가장 핫하신 분들이어서 산타기 때문에 이렇게 풍채에서 풍겨 나오는 그런 산타스러운 느낌. 뭐 아기 돼지 삼형제처럼 너무 귀여워요. 삼형제 같은 그런 이미지가 네. 있어가지고 루돌프가 상대가 생겼어요? 누군지 모르고 촬영장에 오셨어요. 시스터 혈인 아이유 나 시카고 매지라. 이렇게 기대에 부푼 새 남자. 그러나 아 진짜 정말 정말 시끄럽네요. 아이스크림을 자, 세 분 힘내세요. 파이팅! 비록 엄청난 해프닝을 겪긴 했지만 첫 만남에서 놀라운 호흡을 보여준 세 남자. 뭐 형제라고 해도 믿겠네요. 정말 산타가 일단 좋은 네. 것 같아요. 홍창석 씨가 생각보다 이렇게 굉장히 그 날렵하시더라고요. 되게 그 리듬도 잘 타시고 춤의 디테일들을 되게 잘 살리셨고요. 이미 광고계에선 검증된 춤꾼 고창석 씨. 아 디테일이 정말 살아있네. 그 상대적으로 이렇게 샘 해밍턴 씨는 조금 그 춤을 가르쳐 드리는데 저희가 약간 좀 애를 먹었어요. 자, 디테일 없고요. 리듬의 박자까지 뭔가 2%씩 부족한 구멍 산타 샘. 아, 좀 더 연습하셔야겠어요. 샘 해밍턴 산타가 썰매 옆에서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너무 몸개그를 잘해주셔가지고 사실 그 다음 날이 결혼식이었나 그러셨을 텐데도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촬영에 임해주셔서 아 저희는 너무 감사했죠. 스푼이 좀 크던데요. 일반적인 스푼이 사실 근데 일반인이 들고 있는 것보다 너무 작게 느껴져가지고 자 남다른 산타 삼형제 몸집에 맞는 스푼까지 특별 제작! 자 우리 역시 아이스크림 먹는 스케일도 남다른데요. 맛있죠. 어우 저도 한 입만 좀 주세요. 산타 삼형제가 있어서 더 든든한 올겨울 한밤에도 크리스마스 선물 주실 거죠? 주세요. 애타는 상강 로맨스 돌입!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드라마 상속자들. 그런데 보는 재미만큼이나 요즘 이거 찾는 재미도 흥미진진하답니다. 알고 만드는 거야? 장르가 뭔데? 장르는 몰라도 재미만큼은 보장합니다. 상속자들 오게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게티 그 첫 번째 모든 걸 잃고 좌절하는 그녀 박신혜 우연히 그 눈물을 보게 된 남자 이민호 운명적인 첫 만남 속 오게티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자 이민호 씨 앞에 가득했던 커피잔이 다음 장면에서 반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건 아니 이민호 씨 도대체 언제나 마신 거예요? 자 이어지는 오게티 두 번째 너 아직 테이블 위에 나... 휴대폰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 주문할게요. 어? 어? 그렇네요. 네. 이런 놈이 자 박신혜 씨 이 정도로 놀라시면 안 됩니다. 네티즌 수사대들 사이 이민호 씨가 마술사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면들. 어 멋있네요. 볼까요? 멀쩡히 주차돼 있던 차도 이민호 씨의 눈빛 한 번이면 자 이렇게 차종 변경은 물론 별다른 도구도 없이도 상대의 팔을 등에 붙이는 능력자! 이러니 반할 수밖에요!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엔 그의 장식장에 주목해주세요. 자, 가만히 있던 소품도 잠깐 방을 나갔다 온 사이! 어느새 액자로 변신! 대단하죠? 못하는 게 없는 이민호 씨, 조만간 또 다른 맛을 보여주실 거죠? 채널 고자. 고자! 고자. 헬멧을 벗은 크롱파 프리가 되다 자, 동해반짝 서해반짝 전세계 곳곳을 누비는 크롱파 대 갑작스런 트리 변신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저희가 캐롤송이 곧 나와요. 어, 연말에 저희 빠빠빠 춤도 많이 추시고 캐롤도 들으시면서 이렇게 놀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멈출 줄 모르는 크레용판의 질주 본능 신촌 한복판에서도 질주 질주 저희가 절주 홍보대사로 위촉이 돼서 오늘 또 이렇게 공연을 하러 왔습니다. 절주 해 절주 해 아 절주 절주 해 절주 해 다 같이 귀여워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냥 우유만 드실 것 같아 보이는데 성인이기 때문에 네. 가능합니다. 네. 아, 그 멤버 다섯 분 중에 이 멤버가 좀 소리 세다는 멤버 있어요? 네. 말하자고 눈빛으로 말하죠. 이런 음주만은 좀 없어져야겠다.
네, 일단 원샷이나 이제 폭탄주 네. 이런 거는 조금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쵸. 남한테 말했듯이 절대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술을 줄이세요! 아.